친구들 안녕! 퐁당유치원의 퐁당이에요. 친구들, 오늘 퐁당이가 완전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그래서 퐁당이가 오늘 일하고 오자마자 이런 모습으로 장난감을 함께 열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장난감은 요 안에 들어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고요. 너무 신기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내 돈 내산 장난감 언박싱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열려라! 자, 열어볼게요. 이거요, 무슨, 아마존에서만 파는 제품인 건가? 그래서 뭔가 이 선물 뭐 케이스 포장이 좀 남다르다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던 것 같아요.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 종이 테이프로 꽁꽁 포장이 되어 있네요. 과연 무엇이 들었을 것인가? 사실은 이 장난감, 회사의 장난감들이 유행을 할 때에 퐁당이는 아주 긴 손톱으로 열고 있어요. 유행을 할 때 사실 사고 싶었지만 너무 뒤늦게 그 유행을 알게 된 나머지 그 유명했던 건 구매하지 못했고 신기한 게 또 나왔더라고요. 아주 신기반기. 그 회사는 참 신기한 장난감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뜯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무엇일까요? 봐봐. 어? 짜자자잔. 짜자자잔. 아이고! 매직 믹시스! 항아리. 요술 장난감 아니고요. 매직 믹시스에서 나온 신기방기. 바로 여기 그림 보이세요? 램프의 요정입니다. 자, 이 램프 안에서 완전 귀여운 인형이 나온대요. 대박 기대되죠? 빨리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바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귀여운 램프가. 뭐야, 진짜 램프야. 버튼도 있고. 빨리 열어볼게요. 박스를 겉면은 크래프트지지만 안에는 이렇게 컬러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였군요. 아마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박스 선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아, 그런데 퐁당이는 퐁당이한테 준 선물이니까 다시 박스를 뒤집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나와! 램프 나와! 우리 그 알라딘이 램프를 들으러 갔을 때도 가지러 갔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쉽게 나왔어. 오, 옆에 뭔가 화장품들이 막 들어있어요. 우와, 대박 귀여워. 이게 웬일이야. 완전 큰 주전자. 바바바바바바. 주전자 그냥 너무 예쁘다. 데코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한 곳에 두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안에서 장난감이 아니지 귀여운 매직 믹시스 인형이 나온다잖아. 완전 기대돼. 꽤 묵직해요. 지금 보니까 막 다른 것들이 들어있진 않아요. 뭐 어떤 마법의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엄청난 설명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퐁당이가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느 나라 말일까? 저는 우선 영어로 적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과연 어떤 믹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다 같이 믹시 만나러 가봐요.